예,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학은 과거에서부터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초연결 시대를 맞아서 어떤 산업의 혹은 지식의 과학의 발전이 전 세계에 금방 공유가 되고 빨리 전파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효과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학이 좀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물리적인 제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수학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것들도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아까 대량 생산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어떤 부가가치, 세상에 이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을 할때 좋아했던 점은 어떤 가정을 했느냐와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제한 이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고요. 암호가 대표적으로 순수한 수학적인 이론과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결합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를 하다 보면 문제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오는데 문제 해결책은 순수한 수학적인 사고로 나오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익사이팅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가 소위 데이터 과학의 시대라고 데이터의 시대라고 부르는 근간이 되는 학문은 수학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데이터 과학을 하다 보면 어떤 수학이 중요한 것이냐? 모든 수학들이 다 중요한데 수학들을 잘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과학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석학, 근사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대수학이나 정수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학도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데이터의 쉐입을 본다고 해서 위상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하학이 3차원 어떤 오브젝트들을 공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데이터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네 분야의 지식들이 다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학을 깊게는 연구하면서 이것들을 골고루 잘 아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교육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수학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이것들 융합해서 어떤 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부에서 조금 더 보강되면 수학이 사회에 할수 있는 역할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의 발전이 너무 빨라진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 발전한 기술도 다른 곳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퍼져나가잖아요. 2등이 살아남기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두 번째로 만드는 업체가 살아남기가 힘들고 기술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술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는 소스가 수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결과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과학에 적용이 되고 혹은 공학에 적용이 되고 그게 연구소를 거쳐서 산업계로 가는 이런 고리를 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이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그 기술이 이전되는 시기가 빠를수록 가치를 가지고 혹은 느리면 아예 가치가 굉장히 크게 손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계에서 중간 고리를 거치지 않고 수학에서 결과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도 그 과학이나 공학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더 완비하고 수학계를 만나려고 하고요. 수학도 과학이나 공학에 대해서의 문제들을 좀더 이해를 한 다음에 산업계에 좀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위 산업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책으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만년전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그전에도 조금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년전 시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농업혁명으로, 공업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지식산업혁명이라든지 이 이후의 혁명, 인간의 발전과 이제 인류의 지식이 혹은 인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통찰하는 책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고요. 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통섭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지식의 경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